네, K-POP 대표 스타 가운데 하나인 그룹 JYJ. 국내에서 인기가 높지만 이상하게 방송에선 볼수 없었죠. 네, 법적 분쟁을 벌이던 대형 기획사의 압력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이 불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실내에서 열린 JYJ의 콘서트. 지구 반대편에서 온 3명의 남자 가수에 관객들이 열광합니다. 이번엔 일본 도쿄돔. 사흘 만에 15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성황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높은 JYJ지만 국내 방송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전 소속사, 대형 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때문이었습니다. JYJ는 2009년 불공정 계약 문제로 5인조 동방신기에서 분리해 나온 뒤 SM을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소송도 이어졌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조정 합의로 분쟁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와중에 JYJ가 첫 앨범을 냈을 때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SM도 소속된 한국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 음반 유통사, 온라인 음원사, 방송사들의 공문을 보내 JYJ의 방송 출연, 음원, 음반 유통을 자제해달란 공문을 보낸 겁니다. 막강한 SM의 영향력 탓에 JYJ는 높은 인기에도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했고 음원 유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법 행위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는 방송사 등에 자신들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형 연예 기획사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사업자 단체를 통해 가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개별 연예인의 의사나 대중의 수요와 무관한 대형 기획사 위주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화려한 K-팝의 이면에는 시대에 뒤진 대형 기획사와 연예인 간 심각한 갑을 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조치가 대형 기획사들의 그릇된 관행을 뜯어고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와이 김종수입니다.